프랑스의 발명가 두 명이 플라스틱 오염 퇴치에 뛰어들었습니다. 프랑스 배우인 사무엘 르 비안 씨와 독학 발명가인 크리스토퍼 코스테스 씨는 오염을 퇴치하려는 노력으로 플라스틱을 연료로 전환시키는 크리살리스라고 불리는 저급 과학기술 기계를 만들었습니다.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 기계는 플라스틱 알갱이를 먹는다고 하는데요. 플라스틱 알갱이를 기계에 넣으면 섭씨 450도에서 분해된다고 합니다. 일단 분해되면 디젤과 가솔린, 그리고 크레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탄소 찌꺼기의 일종으로 바뀐다고 합니다. 개발자들의 말에 따르면 크리살리스는 플라스틱 1kg을 연료 1리터로 전환시킬 수 있고, 이 연료는 디젤과 휘발유로 나뉜다고 합니다. 크리스토퍼 코스테스 씨는 로이터 통신 측에 이 기계는 단순한 디자인으로 작동하고 수리가 쉬울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유엔에서 나온 데이터에 따르면 매년 800만 톤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바다로 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.